오늘은 11월 2일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편협의 브이로그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1월 2일 첫 해외 스케줄 필리핀을 출국하는 날이고요. 제가 재활치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멤버들과 해외 스케줄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숙소에 도착을 했고 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재준이 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이암. 안 보이지? 좀 까맣긴 해. 아, 근데 여기 자체가 지금 조명이. 내일 이제 메이크업 순서를 정해야 돼가지고 지금 멤버들이랑 영상 통화를 해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멤버들과 이렇게 페이스톡을 시작을 했고요. 방마다 대표를 정하는 거야. 그러죠. 대표를 정해가지고 한 명씩 가위바위보 한 다음에 그 순서를 정하고 그 방 안에서도 가위바위보 해서 먼저 할지 그걸 정하는 거지. 야, 우리 7층인데 약간 배려 안 해주나? 응, 없어. 응, 바라지 마. 안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사상혁 컷. 김지성 들어와. 안는 진거 가위바위보. 와, 이겼어. 저희 방이 1등 해가지고 잠을 더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위바위보 1등 하는 거 쉽지 않은데 저희 팀 내에서. 나이스. 야, 여봐, 너 내일 조식 먹을 거야? 내일 조식 먹어야지. 이럴 수 있겠어? 낭만 챙겨야지.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일단 조식 잘라봐. 오케이. 조식, 그러니까 조식이 근데 10시부터 1시까지 헤어 메이크업 준비니까 우리 9시 반쯤 일어날까?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9시 반. 9시 반에 아니, 조식. 아니지 우리 10시 반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근데 조식이 10시까지야. 그래서 할 거면 이제 조식을 때리고 자야 돼. 조식을 일찍 먹고 다시 잠을 때리다가. 아, 그럴까? 그렇게 할래? 아니면은 너 말대로 조식 먹고 바로 가는 거 준비하고 가는 걸로 해볼래? 조식을 일찍 먹고 자자. 아, 그럴까? 좀만 더 자자. 6시 반부터 해서 6시 반 일어났다? 잠깐만, 이제 3시간 반 남았어. 잠깐만, 가능해. 잠깐만. 가능해. 겁내지 마. 아, 난 미래가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은 11월 3일. 저희 룸메이트 이재준 씨는 같이 밥을 먹이로 했으나 잠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녀와야겠다. 조식을 다 먹고 숙소에 왔습니다. 밖의 경치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첫날부터 쌀이 먹고 싶을까요? 순간적으로 필리핀이라는 걸 잊고 쌀밥을 먹을 생각을 하고 내려갔어요. 네, 여러분,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현엽입니다. 아, 근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카드키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 현엽아. 제발 아까 갈아입은 옷에는 있기를 바라면서 차츰차츰 찾는 걸로 하고. 와, 지금 날 하늘 보세요. 하늘. 와, 하늘 봐. 우! 스크스크. 와, 이건 필름 카메라로 찍어야겠다. 와, 너무 이쁘다. 자. 옷을 갈아입으러 가봐야겠다.
침묵한 남자 이재준입니다. 성공이랑 가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까이 두면 외롭고 멀리 있으면 그쵸, 멀리 있으면 갈구하게 되지만 막상 가까이 있으면 그렇죠. 공허한 만남. 아, 작은 비즈니스 아주 성공주도 마무리를 바라면서 오늘 파이팅 하자. 다음에 좀 먹어볼까? 공연까지 1시간 반 정도 남았어요. 드디어 첫 무대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헤어밴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은 팬미팅이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숙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헤어밴드를 해가지고 자국이 좀 남았네요. 공연장을 짧게 보여드릴게요. 이 넓은 공연장을 꽉 채웠어요. 소다가 아니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 먼 길까지 와주신 소다분들 계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오늘 이제 재활 운동도 하고 오랜만에 헬스장 가서 운동도 좀 하려고 해요. 예. 여기 우리 멤버들도 다 같이 헬스하고 있고요. 운동을 좀 시작을 해볼까? 근데 운동이라기엔 일단 재활치료를 좀 해야 돼가지고 자전거를 좀 탈 것 같습니다. 운동 끝나면은 김서방님 작업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성공한 남자로 돌아온 김현엽입니다. 오늘은 새로 묵을 호텔에 왔고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자기 전 컵라면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이미 열자마자 스프가 다 부러져 있어요. 그냥 물만 부으면 되네? 여러분, 이 병 보이시나요? 이게 마시는 물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병 잃어버리면은 5,000원인가 지불해야 돼요. 물을 다시 담을 수 있는데 병은 잃어버리면 안 되나 봐요.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브이로그에서 호텔에서 먹고 자고 그런 것밖에 안 보여주긴 하네. 괜찮은 건가? 그 우리나라 라면 중에 먹어본 맛인데 새우탕 맛이에요. 새우탕 맞다 여러분. 원래 필리핀을 제가 못 갈 예정이었어가지고 현역 프로젝트라는 게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분들이랑 회의해가지고 노력 커버도 했던 거고, 이제 제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하면서 제가 영상을 담아보는 그 콘텐츠를 가져왔어요. 현역의 플레이리스트 같이 들어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관심과 기대, 좋아요 꼭. 예예. What's up guys? I'm Hyunyeop. Nice to meet you. There's a new hotel. Did you see that? Wow. Here is a new hotel. Now I'm new hotel. Now I'm new hotel. Yeah. Yeah, I know. Okay, goodbye Hyunyeop. Ah. 네, 이제 멤버들과 저희 김서방님 회의를 끝내고 숙소에 들어왔고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영상을 찍게 될 텐데 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래도 다시 진정성 있게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요. 멤버들 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녹음도 파이팅하고 좋은 컨텐츠로 제가 만나 뵐도록 할 테니까 이제 김서방님이랑 쉬멜로우 두 팀 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현역 브이로그였습니다. 안녕!